이제 중립국이 뭔가를 이걸 이제 꺼내는 거예요. 중립국, 세계 중립국이라 해야 돼. 세계 중립국. 그게 요뭐 어디에 전쟁할까봐 중립국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누구도 도울 수 있는 나라. 중립국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나라. 이게 한반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인류의 국제사회 전부 다다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안으로 착착착착착 몰려들. 국제사회도 이걸 받으면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받아야 돼. 요렇게 들어오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전부 다 동참하게 돼 갖고 있는 거라면, 여기서 받아 갖고 나갈라 그러면 한 개도 못 받아요. 성동격서를 쳐라. 인류 사회를 끌어들여라. 요렇게 해서 인류 평화 지대를 선포하고, 요거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인류 평화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평화 운동을 여기서 해내는, 그래서 요 평화공원 또 이게 그저 DMZ부터 해가지고 한 8km 8km 정도를 해야 돼. 4km, 4km를 하든지 해갖고 요만큼은 평화공원으로 선포를 하고, 거기에서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논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이 기구들이 일로 들어와야 되는, 여기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를 하고, 그지 국제평화연구소를 거기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제적인 이 무대가 돼줘야 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그이 전쟁 없는 평화지대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여기에 관광 올랐고 난리가 납니다. 관광객이, 목적성 관광을 가지고 평화지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이것을 국제사회에 다 이거 맡을 때는 세계에 이 한반도를 알리는 거죠. 세계가 한반도를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몰라. 올림픽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세계를 그때 전부 다이 한반도를 알려서 평화 통일이 일어나면, 그때 한반도에 관광 오는 게, 관광 수입은요, 들어오는 길로 생기는 게 관광 수입이에요. 오더를 받으면, 오더에 계약금 좀 받아갖고 그거 하느라고 해갖고 이게 돈이 풀리려 그러면 2년, 3년 걸려야 돼요. 관광 수입은 요딱 도착하면은 돈 생기는 거거든요. 경제 금방 바뀌어요. 이제 그런 거를 국제 평화 지대의 나라에 이 브리핑이 국제적으로 선포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관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를 이게 잘 맞이해서 대한민국도 알리고 북한도 알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처음 더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이제 요렇게 해서 관광객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대한민국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다, 북한은 무엇이 발달되어 있다, 장점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북한에는 어떻게 관광을 가고, 남한에는 어떻게 관광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이 교육과 정신 건강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명상 공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각 지역마다 명상 공원은 다 있어야 돼요. 시도마다 명상 공원이 다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저 수련도 하고 힐링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조금 그 정도로 이게 그 힐링도 하고 할 정도면 그만한 질량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홍익 인간 교육이에요. 홍익 지도자, 홍익 지도자, 홍익 인간 교육들이 거기에다 앉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도 찾아주고 힐링도 되면서 명상도 일어나서 영적인 확장성도 일으켜주고, 이런 나라가 돼줘야 되는 거죠. 영적인 최고의 나라, 요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빚어놓은 거거든요. 그걸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삼천리 금수강산 공원 만들기를, 모든 이 공원화를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이 나라에서는 오염은 안 된다. 인류 사회가 힐링을 하러 올수 있는 나라, 교육을 받으러 올수 있는 나라, 평화를 논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바뀌어야 돼. 이게 공원으로
통일만이 대박이라는 게 이런 설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 통일하는 순간에 바른 통일을 했다면 노예에서 다 벗어납니다. 전부 다 영혼으로 바뀐단 말이죠. 이는 공동수입자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강수입은 공동수입자산이라 해야 되고 이것이 온 국민이 전부 다 우리가 활동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그런 자산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세금이 최고 작게 받는 나라, 나중에 세금 없이 나누어 서는 나라, 이런 나라로 자꾸 바뀌어야 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돼? 이 국가산업이 됐다, 관광산업은. 그러면서 모든 그쪽에 종사하는 우리 그 국민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만일에 이게 좀 어려울 때는 국가가 다 지원하고 좋을 때는 국가에다가 반반 이렇게 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수입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쓴다든지 이런 걸 자꾸 짜나가야 되는 거죠. 국가 일에 동참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래 돼. 그 국민과 국가가 하나가 되는 신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야 돼.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내가 지금 받아들인다면 딱 3년이면 가능해. 3년이면. 그런 거 설계할 사람 내한테 좀 와가지고 같이 좀 해. 3년이면 대한민국 통일시켜. 오케이.